졸았는데? 아 진짜 야 이거 미쳤는데? 님들 뭐 볼까요? 이거는 사제야. 일단 보여주고 싶은 거 먼저 보고 그리고 빨리 끝나면은 더 봐도 돼요. 시간 좀 남아. 골드 5? 야생 내가 지금 시작해서 골드 5 가려면 몇 시간 해야 돼요? 골드 5면 어느 정도 한 거지? 금방 찍나? 골드는? 저 티어의 매크로가 많다고? 야생도 많고 정규도 많아요? 아니면 야생이 많은 거야? 야생이 압도적. 우와.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지? 왜지? 골드 쳐먹으려고? 이렇게 깰라고? 모험의 길 파밍. 보상의 사자. 그렇게 하스를 사랑하면 하스를 하지. 어? 양아치스럽긴 하다. 그냥 막가파네. 그냥 진짜 발로 만들었네. 되겠다. 심플하게 만들었다. 근데 심플이 이제 베스트라고. 오히려 단순함의 미학이 먹힐지도. 알겠어. 그냥 이거 쳐다보자마자 이번 턴에 내가 낸 카타나당 비용에 일찍 감사합니다. 그냥 넣었잖아. 아 매크로야? 아 저게 매크로구나. 아 잠시만, 매크로는 그럼 플레이 하지도 않아요? 진짜 있구나 그 매크로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나는 옛날에 그 매크로만 만나봤거든요. 띄엄띄엄 때리는 매크로 알죠? 주술사 그 불토 박어 시즌에 불토 하나 내고 아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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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템포로 딱 치는 그 매크로 새끼가 있었거든. 형 그래서 야생은 플레 이상만 받아야 함. 제이나. 근데 내가 그때도 대회를 나가는 그런 좀 실력? 실력자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 오토한테 져야 된다는 게 나는 너무 억울하고 분했어. 그거 너무 셌어. 바다거인 불토 그거. 못 이기겠더라고. 우와! 와우! 와우! 야, 영웅관 뭐야! 돌았는데? 아, 진짜 야, 이거 미쳤는데? What the fuck? 아니, 진짜 오, 대고. 씨발, 동전 쓴다면 이거 1만원 딱 쓰면 이거 버리면서 시장 뽑아요. 그러면 1만원 남아가서 더 플레이 할 수도 있어. 어? 1만원 남았어! 레전드야, 그냥! 존나 쎄! 개섹시! 와. 와 이러고 이거 잡아. 와 씨발 존나. 야 이게 멋있다. 되게 잘 굴러간다.
정도 수준인지 몰랐네. 야, 감당이 안 되는데? 님들? 아니, 안 돼, 감당이. 템포가. 이건, 템포가 돌아버렸어. 시간 있네요. 굿. 내가 대충 뭐 할 것 같은지 알 것 같다 그랬잖아요. 몰랐네요. 왜냐면은 저런 식으로 할 건 알았지만 저렇게 셀 줄은 몰랐어. 저 정도 급 파워일 줄은 몰랐다. 존나 하겠으네. 방금 2턴이었나? 3턴이었나? 정규가 이제 3호 2개 나오면 2턴에 족같지? 정규도 근데 만만치 않아. 많이 쫓아왔어. 2턴에 3호 2개 나오는 거 좀 아니긴 해. 어? 아, 아예 반대? 매크론지 어떻게 아셈? 아니야? 이거 버려지면 죽는. 아, 이 덱 왜 잘 되지? 아, 이 덱 존나 잘 굴러가네? 6만화 두 개 쥐고 굴러간단 말이야, 이게? 아, 정규가 안 따라왔네요. 아니에요. 정규가 많이 따라오지 않았어요. 3호, 3호, 그거, 개 지랄병이었어요. 그냥, 헛소리로 치부해주세요. 다르네요. 이건 아끼고. 야, 이게 운영이 필요하네. 미니덱인데. 야생 구경하는 맛 있다. 뭐 나올지 기대돼. 어? 얼룩이다! 들어. 어? 버린다. 그러면은 드로우 또 하죠. 버릴 때마다 카드 뽑으니까. 어? 안 했네, 이거? 가장 낮으니라 가버려야 돼서 이번 턴은 이러고 다음 턴? 아, 근데 혼소차 너무 맛있겠다. 뭐 없나? 저기 주술사? 광역기 같은 거? 그쵸, 이거 뭔가. 그니까 카드 효과를 전부 끌어내는 걸 욕심내는 것보다는 방금은 솔직히 1만화만 쓰면 됐는데 그냥 템포 잡는 게 세지 않았어? 뭔가 아쉽지 않아, 이거는? 난 아쉬운 것 같아. 아닌가? 나도 확신을 할 수가 없네. 이거 뭐야? 이게 이걸? 이걸 살린다고? 이걸 살려낸다고? 어?
이걸 살렸다. 어? 야, 이걸 살려. 인정. 인정. 아까 판단 인정. 이렇게 살릴 수 있으면 아까 판단이 맞아. 이 사람이 제대로 플레이했고 보여주고 증명했어. 이분이 맞았어. 아까 전에 그렇게 한 게 아끼는 게 맞았다. 밸류 다 끌어내는 게 지렸다 그냥. 와, 예술이네. 신기방기하네. 잘 봤습니다. 재밌었습니다.